안녕하세요. 핏 의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가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탄력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어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셔서 몸짱에 도전해 보세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Alternating Dumbbell Bench Press 동작이 되겠습니다. Alternating, 교체한다, 대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준비 자세를 보시면 양쪽 덤벨을 동시에 올려서 팔을 바꿔가면서 덤벨을 내려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그 한쪽 팔만 이용해서 벤치프레스를 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한쪽 네, 가슴에 집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한쪽 가슴에 집중해서 올리고 양쪽 가슴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네, 한쪽 가슴에 더 집중력을 강화시켜 줄 목적의 경우 네, 보다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